헤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어했던 토미카 프리미엄 혼다 NSX. 바로 이 혼다 NSX NA2 모델을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 겁니다. 솔직히 예전에도 혼다 NSX NA1이라고 제가 1세대 NSX도 토미카 프리미엄을 소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2세대 NSX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젠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혼다 NSX NA2의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토미카 프리미엄답게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차체의 중앙에 엔진을 둔다는 미드십 엔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드십 엔진 차량만큼 확실히 좀 앞이 좀 짧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드십 차량의 특징만큼 앞쪽이 상당히 짧게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나,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 마감도 훌륭히 디자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쪽을 보시면 이런 보니펜트, 이런 보니펜트 디테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NSX만의 그 세련미를 잘 살려줬어요. 확실히 2세대 NSX도 1세대랑 바디 디자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전면부에서 좀 차이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부에서 확실히 차이가 돋보이는데 한번 전면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는 1세대는 팝업형 헤드램프라면 2세대는 이렇게 니트럭터블 헤드램프 방식을 쓰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측면부에 이런 도어 캐치나 에어덕트, 그리고 이런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고, 그리고 주유구 마감도 훌륭히 재현해 주었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듀얼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줬고, 그리고 노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 재현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다 NSX NA2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끼는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토미카 프리미엄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습니다. 확실히 토미카 프리미엄만의 그 디테일을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1세대랑 똑같이 도어 힐링 기믹이 없는 건좀 아쉽긴 해요. 이전에 1세대 NSX도 도어 힐링 기믹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도어 힐링 기믹이 생략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혼다 NSX NA2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